사람들이 가득 서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 대형 압사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한데요. 경기도가 제2의 12구 참사를 막기 위해 사회재난 대비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경기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도민 안전을 지켜나가는지 눈여겨보시죠.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과 백화점이 함께 위치한 곳. 백화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며 압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사고였다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을 상황. 얼마 전 있었던 12구 참사가 떠오릅니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신중히 현장을 살피며 무전으로 훈련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네, 추가로 출동 가능한 인원도 좀 대비하고 있나요? 네, 추가로 지금 현장탐지 위해서 사진사장에 신설 기동대를 추가 전면 설치하였습니다. 잠시 뒤 시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가벽이 붕괴돼 사람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구조대는 빨강, 노랑띠 등으로 부상자의 상태를 분류해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밖으로 이송합니다. 구조와 대피가 정신없이 이루어지던 중 백화점 진입로에서 대형버스와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또 다른 부상자들이 속출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와 기관 합동훈련, 경기도와 도소방재난본부, 경찰, 한전, KT 등 32개 기관 500여 명이 참여했고 헬기도 동원돼 실제 사고 현장을 방불케했습니다.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을 보고 많이 감동받았고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대원들이 있어서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야외에 신속히 꾸려진 대책본부에선 각 기관과 경기도 각 실국 간의 회의가 한창. 김동연 지사는 12구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번 훈련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예방도 잘 안 됐고 사고가 난 뒤에 대처도 잘못했고 사고 발생 후에 수습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방을 철저하는 것은 물론 만에 하나 이런 생기면은 그야말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상자와 부상자분들 또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정례적 합동훈련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며 도민 안전을 더 촘촘히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